분위기가 이렇게 다양하고 되게 이뻐요. 오, 이렇게 노란 나무도 있어요. 영상을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각종 모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, 안녕하세요, 세수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온 모드 같은 경우 더 많은 오버월드, 더 많은 바이옴 모드입니다.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. 바이옴이 엄청 늘어난 모드예요. 이 바이옴 같은 경우 들어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위에 뜨더라고요. 이런 센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. 마을이 되게 많네. 갈 때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이렇게 다 적혀있어요. 근데 되게 이쁘다. 이거 뭔가 가을 느낌 나고 되게 이쁘지 않아요? 되게 이쁜 지형이네요. 여기 가면 또 바뀌겠죠? 눈 덮인 해변. 이렇게 알려준 것도 상당히 좋다. 차가운 바다. 약간 RPG 느낌 나잖아요? RPG도 이제 지형, 다른 지형으로 가거나 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 나왔고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이렇게 쭉 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 가면 또 해변 이런 식으로 적혀있네. 오,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형이 있네요. 이렇게 적혀있죠. 오, 파란 나무가 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되게 다 약간 분위기가 다 다르니까 솔직히 야생할 때 이런 분위기 보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분위기가 이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되게 이뻐요. 오, 이렇게 노란 나무도 있어요. 이렇게 분위기가 다 다르니까 되게 지형이 이뻐요. 사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. 이거 빨간색 진짜 이쁘다. 제가 빨간색을 또 좋아하거든요. 빨간색을 되게 이쁘다. 되게 이쁜데? 이런 식으로 바이옴이 더 많이 추가가 되는데 야생할 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지형이 이런 식으로 많이 추가돼 있으면 확실히 더 이쁜 것 같아요. 타이가. 호박이 되게 많네요. 호박이 막 나무처럼 나 있어요. 호박나무인가? 되게 커요. 호박 되게 크다. 여긴 우거진데. 새로운 나무가 있고 이렇게 지형이 많으면 좀 좋은데요? 약간 벚꽃 같은 느낌도 있는. 이거 되게 예쁘다. 이 정도. 그쵸? 자, 여기까지 바이옴을 추가할 수 있는 모드였습니다. 간단하게 구경을 해봤는데 되게 이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야생할 때도 이렇게 적응시키고 돌아다니고 또 구경하고 하는 맛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. 그쵸? 이렇게만 봐도 되게 이쁘지 않나요? 나 되게 이쁜 것 같은데. 지형이 이건 또 뭐야. 와,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었고 되게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. 이상 이성이었고요. 앞으로 이런 모드를 더 많이 보시고 싶으시면 구독,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